안녕하세요. 발표자 아장주입니다. 제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파르페를 먹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에 여름방학이었을 겁니다. 언니 방에 소녀 마법사 파르페라는 너무 예쁜 게임이 있길래 프린세스 메이커류의 게임인 줄 알고 바로 집어들어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파르페라는 소녀 마법사가 주인공이었고 그녀는 14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가게를 경영해야 하는 운명을 맞닥뜨린 하지만 밝은 태도 역시 잃지 않는 미소녀였습니다. 그녀를 육성하기도 하고 그녀의 입장이 되어 가게를 경영하기도 하며 주변 캐릭들과 친분도 쌓는 딱 제 나이대의 아이들이 하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파르페가 저 같기도 하고 제 딸 같기도 한 그런 친밀감을 느끼며 플레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파르페는 몸이 약하고 꽃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소녀스러운 친구하고도 그리고 연하에 발랄한 친구의 동생하고도 얘는 성격이 좀 무난 데가 있나 싶지만 은근히 계속 눈에 밟히는 나를 따라다니는 나에게 집착하는 듯한 냉미녀 친구하고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묘한 분위기가 되더니 제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 마법사 파르페는 제가 본의 아니게 처음 한 백합 게임이었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파르페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꾸준히 오랫동안 누가 시키지 않고도 열심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책 여기서는 여기서만 가능하는 닉네임 리타 비평가 이연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블로그와 메모장에 쓴 일기 중 일부를 모으고 다듬은 결과인데요.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연숙님은 살기 위해서 일기를 썼고 일기가 본인을 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일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요. 놀랍게도 그의 일기에는 그에게 잘해준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그를 살렸다는 거죠. 기록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돌이켜볼 수 있는 기록들. 책 여기서는 여기서만 가능한 소장을 추천합니다. 친구가 왔다. 어?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응? 뭐 상관없긴 한데 이제 나도 커밍아웃 했으니까. 그거 아세요? 뭐요? 오늘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거 아세요? 정말요? 네. 맞아. 아, 근데 아까 예지주 트윗은 봤어. 저 축하해주세요. 축하해. 좀 더 눈에 네. 띄는 레즈비언 되시길 네. 바라고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네. 근데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에 네. 초콜릿 추가 안 하셨죠? 네. 왜 안 했냐고요? 이거라도 드시면. 아. 조린 것처럼 잘 먹었구나. 맛있다. 레즈비언 가시화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많이 더듬게들 드세요. 담배도 좋지만 추러스 드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기억 구경자에게 먹인 개 맛있지? 맛있어. 네, 맛있겠죠? 안녕.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